안녕하세요. 노서치입니다. 아이를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도록 보호용도로 장난감을 갖고 놀 때나 뛰어다닐 때 층간소음을 완화하는 용도로 놀이매트를 까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폴더매트, 롤매트, 퍼즐매트, 시공매트와 같이 놀이매트 종류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 초보 양육자 입장에선 어떤 매트를 골라야 할지 난감합니다. 다양한 놀이매트,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할지 외형과 설치 편의와 같은 종류별 특징부터 충격 및 소음 완화, 청소 및 관리 편의 측면까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매트 종류는 폴더매트, 롤매트, 퍼즐매트, 시공매트입니다.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 촉감과 재질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폴더매트는 2단, 4단, 5단으로 접히기 때문에 폴더매트라 불립니다. 표면은 인조가죽과 비슷한 PU 커버로 씌워져 있고 내부는 발포 PE폼이 4cm 두께로 두껍게 채워져 있습니다. 눌러보면 푹신푹신한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초창기 폴더매트는 접히는 방식 때문에 표면에 틈새가 생겨 불편했지만 지금은 접히는 부분을 아래로 가도록 하여 틈새가 없도록 만든 제로겜 매트, 직사각형의 PE폼 조각을 채워 대형 커버를 씌우는 형태인 자이언트 매트까지 발전했습니다. 대부분 폴더매트 두께는 4cm이며 여러 종류의 놀이매트 중 가장 두꺼운 편입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은 4에서 5만원이며 시공매트를 제외하면 놀이매트 중 비싼 편에 속합니다. 롤매트는 장판처럼 롤 형태로 말려있는 매트를 바닥에 까는 형태입니다. 원하는 사이즈를 주문하면 재단해주는 매트로 벽이나 방 모양에 맞게 셀프 재단, 칼질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표면은 대부분 PVC 코팅이며 아래부분에 PE폼으로 두께를 보강하게 되어 있어 말랑하고 쫀득한 재질로 신축성과 보건성이 뛰어납니다. 두께는 1cm부터 3.5cm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보편적인 두께인 2cm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가격은 약 3에서 4만원 정도입니다. 퍼즐 매트는 매트 모서리에 홈이 파여져 있어 끼워서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퍼즐 한 조각이 가로 세로 50에서 100cm 정도의 정사각형 모양이며 롤매트와 마찬가지로 셀프 재단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표면은 PVC, EVA로 코팅하며 내부는 스펀지 같은 PE폼으로 보강되어 있습니다. EVA 재질은 요가 매트와 유사한 재질로 PVC보다 푹신하고 부드럽습니다. 두께는 1에서 3cm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은 약 1에서 2만원으로 여러 놀이매트 중 가장 저렴한 편입니다. 시공매트는 퍼즐매트와 비슷한 타일을 바닥에 까는 방식입니다. 퍼즐매트와 달리 모서리가 깔끔한 타일과 같이 생겼으며 한 조각의 크기는 50에서 100cm입니다. 셀프 재단하여 설치할 수 있기도 하지만 거실, 주방, 놀이방 등 아이가 뛸만한 공간 전체를 깔끔하게 까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 인력을 불러 시공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표면은 TPU 코팅을 하여 촉감이 부드럽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두께는 PU로 보강하기 때문에 매트 자체가 고무처럼 단단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두께는 1에서 3cm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은 시공업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저렴하게는 5만원부터 1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제품 외관은 살펴봤으니 놀이매트에서 중요한 충격 완화, 소음 완화 측면에서 우리 집에는 어떤 매트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충격을 가장 많이 줄여주는 매트는 어떤 매트일까요? 먼저 1m 높이에서 꿀풍을 떨어뜨렸을 때 튀어오르는 높이를 비교해보았습니다. 튀어오른 높이가 낮을수록 충격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롤매트가 40에서 45cm로 가장 낮게 튀어올랐고 폴더매트와 시공매트 45에서 50cm, 퍼즐매트는 50에서 55cm 정도였습니다. 다만 매트의 탄성이 뛰어오르는 높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튀어오르는 높이가 낮은 것만으로는 체감되는 충격 완화 효과를 판단할 수 없어서 푹신한 정도인 쿠션감도 비교해보았습니다. 체중계를 매트 위에 올린 후 몸무게를 쟀을 때 숫자가 낮을수록 무게 분산 효과가 높아 더 푹신한 매트입니다. 폴더매트가 분산 효과가 가장 컸으며 두꺼운 롤매트가 그 다음이고 퍼즐매트와 시공매트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얇은 롤매트가 가장 분산 효과가 적었습니다. 다만 더 푹신한 매트가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푹신하면 밟았을 때 푹 꺼져 오히려 걷기 어렵기도 합니다. 취향이나 용도에 따라 밀도감 있는 매트를 더 선호하는 경우엔 덜 푹신한, 즉 쫀쫀한 얇은 롤매트나 퍼즐, 시공매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충격 완화 효과와 푹신한 정도를 종합해보았을 때 충격 완화 효과는 가장 푹신한 폴더매트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이 맨바닥 대비 확실한 효과가 있으며 실제 만져봤을 때 제품 간 체감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충격 완화 효과를 기준으로 매트를 고르는 것보단 쿠션감의 개인 선호에 따라 매트 종류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층간소음 완화 효과는 어떨까요? 밑층의 매트의 종류를 바꿔가면서 깔아두고 다양한 종류의 충격을 가하면서 아래층 천장 쪽에서 소음의 크기를 측정해 어떤 매트가 가장 층간소음을 줄여줄지도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장난감을 떨어뜨리는 것과 비슷한 골프공을 떨어뜨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장 신경 쓰인다는 발망치를 체중 70kg의 남성이 재현해보았습니다. 강도를 높여 뒤꿈치로 점프를 뛰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게 5kg의 메디신볼을 약 50cm 높이에서 쿵 하고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놀다가 장난감을 떨어뜨리거나 살살 걸어다니는 정도의 경량 충격음은 매트 간 차이 없이 아래층에서 거의 들리지 않은 수준으로 줄여주었습니다. 쿵 하고 울리는 중량 충격음은 매트별로 차이가 있는데 두께가 4cm로 가장 두꺼운 폴더 매트와 3.4cm의 두꺼운 롤 매트가 그나마 소음을 약간 더 줄여주었으며 두께가 2에서 2.5cm 수준인 나머지 매트들의 소음 저감 효과는 매트 종류별로 차이 없이 비슷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층간소음 저감효과 측면에서 경량 충격음은 매트 종류별 성능 차이는 없었으며 두께가 두꺼운 매트가 중량 충격음을 약간 더 줄여주는 정도였습니다. 추가 테스트! 롤매트와 폴더매트를 두 겹으로 겹쳐 깔면 소음 저감 효과가 더 커질까요? 경량 충격음은 그 외 모든 매트와 비슷한 수준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중량 충격음인 발 뒤꿈치 점프와 메디신볼은 한 겹 대비 1에서 2dB 정도 소음 저감 효과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쿵 하고 울리는 소리이므로 아래층에서 직접 들어봤을 때 체감되는 소음 저감 효과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엔 청소와 관리 측면에서 비교해보겠습니다. 대부분 맨바닥보다 살짝 덜 밀리는 경향이 있을 뿐 청소기 사용에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다만 폴더 매트는 커버를 씌우는 구조이기 때문에 흡입력이 강한 청소기를 사용하면 커버가 빨려 들어가서 씹히는 경우가 종종 생기기도 했습니다. 놀이매트의 표면은 모두 생활방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음료나 물 흘리는 정도는 쉽게 닦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매트 청소나 관리 편의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매트 두 개를 연속으로 놓는 경우가 아니라면 제로겐 매트나 자이언트 매트 형태가 매트 사이 틈새가 없어 청소나 관리가 편리합니다. 롤매트, 퍼즐매트, 시공매트는 틈새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테이프로 막아놓고 틈새가 잘 맞물리도록 처리해놓았다고 해도 사용하다 보면 틈새가 벌어지고 그 사이로 먼지가 끼게 됩니다. 시공매트는 틈새에 물이 스며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물받이 구조가 되어 있는 제품이 대다수입니다. 다만 곰팡이가 피면 청소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물받이가 있다곤 해도 닦고 나서 바로 환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공매트는 틈새 부분부터 누렇게 변색되는 황변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햇빛이나 자외선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변색이 없을 수 없는 재질이므로 밝은 흰색보단 베이지색, 그레이색과 같은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황변이 덜 보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환기 측면에서도 폴더매트가 유리합니다. 걷어내기만 하면 환기가 끝나는 폴더매트에 비해 나머지 매트들은 바닥 전체 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 갈 때가 되어 오랜만에 매트를 걷어내보면 바닥이 변색되어 있거나 심한 경우 곰팡이가 펴있는 경우도 있다는 후기가 종종 있습니다. 집이 습한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줘야 해서 불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설치 방식과 추천 용도 측면에서 매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폴더 매트는 완제품으로 발송되며 커버가 별도로 배송되는 자이언트 매트도 PE폼을 놓고 지퍼를 닫아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설치가 매우 간편합니다. 하지만 완제품 형태이고 사이즈 선택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공간 전체에 빈틈없이 깔기 어렵습니다. 거실 소파 앞에 푹신하게 깔아놓기 원하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롤매트는 길이가 긴 매트를 한 번에 깔기 때문에 칼질에 익숙하지 않다면 설치가 어렵습니다. 또 매트 사이에 테이프를 붙여 틈새 마감을 해줘야 하는데 붙이기 어렵고 귀찮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하지만 길이가 길다는 장점 덕분에 복도나 거실 전체에 깔기에는 편리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퍼즐 매트는 매트 하나의 크기가 50에서 100cm로 작고 홈이 파져 있어 조립하기도 쉽습니다. 또 매트 한 장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칼질을 망친다 해도 추가 주문하기가 비교적 덜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틈새가 많기 때문에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 거실 공간보다 놀이방, 작은 방 등의 공간에 저렴하게 깔기 적합한 매트입니다. 시공 매트의 매트만 직접 구매해 셀프 시공하는 분도 있지만 소파, TV장, 테이블, 에어컨 등 거실에 있는 가구, 가전을 옮기면서 바닥 전체에 깔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시공을 하는 경우 예산은 많이 들지만 설치 편의는 오히려 간편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격 및 소음 완화, 관리 편의, 설치 편의 측면에서 놀이매트를 살펴보았는데요. 각 항목별 우선순위에 따라 어떤 놀이매트를 구매하는 게 좋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청소 편의, 관리 편의가 중요하다면 폴더매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이나 음식을 쏟아도 커버만 닦아내면 되기 때문에 청소가 간편하고 환기도 편리합니다.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충격 완화와 소음 완화 효과도 여러 매트 중 가장 좋은 편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넓은 공간을 커버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롤매트나 퍼즐매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틈새 청소가 어렵고 바닥 환기가 어렵지만 가격이 저렴해 길이가 긴 복도나 베란다, 놀이방 같은 공간에 깔기 좋습니다. 다만 셀프 시공이 필요하므로 손재주가 좋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깔끔한 인테리어가 중요한 분들은 시공매트를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손길로 바닥에 타일 깔듯이 설치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측면에서 가장 깔끔한 매트로 바닥재를 바꾼 듯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고 틈새가 많아 청소가 어려우며 바닥에 결로나 곰팡이가 생길 우려가 있으니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놀이매트 고민에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시고 다른 영상도 확인해보세요.